이 3구 대선을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를 이제 직접 이끌면서 이렇게 이제 불법 부정선거를 막아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셨는데, 3구 대선은 이제 조금 이제 인터뷰 진행되면서 다른 말씀을 좀 하시겠지만, 총평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이제 인터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우리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첫째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째는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부정선거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법에 따라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내고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하고 뭐 이런 현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법의 법 규정들을 다 들고 가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막아내고 싸운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긴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정말 질 뻔했습니다. 질 뻔한 것을 겨우겨우, 이겼는데, 뭐, 여러,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긴 것이 0.73%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뭐 정말, 그 계산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아마 최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효표보다도 더 적은 숫자의 표로 이겼는데, 뭐 많이들 그 생각하시지만은 이 좌파 또 부정선거 세력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어그러진 것이죠. 이 어그러진 동의는 결국 시민과 부방대와 같은 감시 활동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감시 활동, 저들이 계산해 놓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감시 활동. 저들은 뭐 예를 들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압박을 하고 해서 자유로운 조작 활동이 안 되도록 하면서 압박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계산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이 좌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4.15 때만 좋은, 해도 예. 뭐 21세기에 그런 부정선거가 있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3구 대선 이후에는 부정선거는 있었다. 뭐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또이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다섯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번더큰 선거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까지도 이겨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겼을 때, 우리 대선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이제 당선인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지나서 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만난 거 맞습니까? 뭐 만나진 않았지만 마음은 다 통했을 것입니다. 아, 뭐 저희가 한 그러시구나. 것들에 대해서 예. 예. 당에서도 뭐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선 내 참여해서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발언을 했던 한뭐 후보자분, 성함은 제가 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무슨 뭐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제소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은 4.15 총선 이후에 정치인들의 가난한 선관위가 거의 슈퍼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입을 다무는
또 불가피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이제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다른 정치인들하고 달리 이렇게 뭐 때로 지어가지고 그냥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라고 하면은 뭐 표적이 될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우뚝 그냥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시청자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가 뭐냐? 보통들은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시장 경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법치가 또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없습니다. 법치가 든든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신뢰 없는 사회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법치입니다. 또그 법치의 근간은 선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거 정의가 지켜서야 제대로 된 아마 법치가 세워지고 그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지켜낼 수 있는데, 우리가 법치에 대해서 많이들 소홀하세요. 법 그러면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사실은 뭐 어렵든 안 어렵든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지 그럼요. 않습니까? 이 법치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거다 잘하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법치입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을 말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늘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이 법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선거인데, 그거로부터 이제 법 만들고 또법 집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법치의 중요성, 특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가 지켜나갈 없습니다. 수가 없다. 예, 그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가 뭐가 되는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법치를 지키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지난 이제 우리 대선에서 우리가 졌다면 끝난 우리 거죠. 사회주의로 갑니다. 갔죠. 그때 법치고 뭐고 얘기를 할또 수도 할 없는 수가 없는 거죠.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법치, 그중에 가장 근간인 선거 정의를 지켜내야 된다. 또 내가 보니까 이건 뭐 명백하게 부정입니다. 부정선거, 불법선거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놓고 방관하고 내표 달라라고만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국민들은 결과적으로는 아십니다. 왜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를 아시고, 또 그래서 과연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누군지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는 지켜줘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마 이를테면 1년, 2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법치, 그 이제 법의 지배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입법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또 선거를 그렇게 조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그런 법을 그냥 통치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그런 법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그 법조인으로 오래 계셨고 검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법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간단해집니다. 예. 법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법이죠. 불법인데, 그 불법의 뿌리는 뭐냐면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부터 비롯되는 인치로. 겁니다. 예,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제도에 따라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 법치인데, 그게 아니라 법은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법을 지배하면 그게 이제 인치거든요. 공산국가들은 다 인치입니다.
다인치죠. 우리 북한 같으면 북한에 법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헌법 위에 그 뭡니까? 당이 있어요, 당. 노동당이 있습니다. 그 위에 주석이 있는 겁니다. 주석이 있는. 이게 전형적인 인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자유민주, 어떤 일을 해도 자유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법치를 정의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이제 4월 15일 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만은 그 시위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며칠 전 4월 15일 날 과천에서 집회가 큰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4.15 2주년이 된 상황에서 고쳐진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선을 하나 긋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4.15 2년을 맞아가지고 대규모 규탄 집회를 이 부정선거의 진원지라고 할수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열었던 것입니다. 뭐 정말 그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 반성도 없고 뭐또 책임지지도 않는 이런 무책임한 선관위원장, 노정희의 사죄와 또 사퇴를 촉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자체는 역대 최대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또 선관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차를 몇대 대절해서 오고 뭐또 광주에서도 오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습니다. 또, 노장이 함께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물론 많았지만, 젊은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분들은 사회자도 청년이고, 또 공연한 분들도 청년이고, 또 말씀을 전한, 이런 분들 중에도 또 청년이 여럿이고, 그래서 아마, 청년이 함께 하면서 노장이 어우러지는 이런 집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사실은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우파 정당의 집회에서는 좀 지루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순했었는데, 이때는 많은 공연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분발하는 멘트도 있었고, 그냥 현장에 있는 이런 분들 1분 스피치도 있었습니다. 일본 오히려 저는 스피치도 재미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1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갑자기 1분 스피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분 지나면 그냥 마이크를 끄겠습니다라고 미리 예고하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한창 막 열내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기니까 막 웃으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뼈가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노정희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토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것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원흉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책임자 노정희를 물러나게 해야 우리가 참. 법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아마 노정희 위원장도 전에 겪지 못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면서 참 기가 찬 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부정선거를 그냥 주도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4, 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당이 그냥 부정선거의 기획이라든지 주도에서 큰 역할을 하니까 참, 제가 그 말씀을, 황교안 전 총리님 말씀을 또
경청하면서도 기가 차네요. 기가 찬데. 저도 뭐 정말 뭐라고 무슨 이야기도 가끔은 뭐 사람들이 왜 공방사님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습니다. 웃지 않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2년 정도 이제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침묵을 하다가 지난 1월 24일 날 1월 22일 날 황교안 전 총리께서 광주의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그 국민혁명 원팀혁명 선언인가를 하고 나서 이틀 후에 사전투표를 거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반민주주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이재명 선대위의 이영 대변인이 발표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전국 순회보고가 과거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전국 차원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 순회보고. 예. 이것은 이 부방대 아까 그 전에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야당 대변인이 아마 그 반박을 하는 이야기를 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4.15 네.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에서 어떤 그런 공식적인 멘트가 없다가 2년 가까이 된 1월 24일 날 황교안 전 총리의 사전투표 거부 때문에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아픈 데를 찔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전 투표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기들의 조작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그건 실수였습니다. 자기들의 속셈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예. 뭐 그들이 사전 선거를 통해서 제일 쉽게 부정선거를 저질렀었는데 그런 놀이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대상을 확 줄여버리게 된다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건 정말 그 크게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방대가 이제 그 3구 대선 마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전국 순회 보고 대회를 다녔습니다. 이 부방대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도 못되게 하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형의 감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 서로 간에 막 결속도가 강한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게 아주 강한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이제 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사실은 6.1 지방선거. 예,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은 대통령은 됐지만은 그러나 국회 또 뭡니까 사법부 뭐 선관위 또 헌재까지 다 지금 이 좌파 정권에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혼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더구나 또 지방선거까지 뺏기게 되면 이름이 지방선거지 사실은 전국선거입니다. 서울에서도 시장 뽑고 부산에서도 뽑고 서울시장 뽑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걸 만약 이것에서 우리가 진다면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좌파는 지금 정말 물보리를 안 가릴 겁니다. 대통령 뺏겼다? 그럼 지방이라도 우리가 잡아내서 결국 사실상 식물 대통령 만들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방대원들과 함께 3구 잘했지만 우리 6.1 지방선거는 반드시 다시 지켜내야 된다. 이런 뭐 순회 보고대회지만 사실은 그런 6.1 지방선거에서의 감시활동을 더 강하게 하자. 저들이 더 악하게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해서 막아내자 하는 그런 결의 대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상적인
순회 보고 대회와는 달리 오히려 결의를 단단히 다지는 이런 기회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우리는 이 지방 순회 보고 대회 직후부터 이제 6.1 지방선거를 지방선거에서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 활동 예,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에 걸쳐가지고 2018년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일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전패, 사전투표에서 전패를 했더구먼요. 김문수 당시에 후보가. 구청장 25개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에서 가져갔더군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막4.15 총선하고 3.9 대선하고 똑 반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필시 그 사람들이 더 가공할 정도의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4.15 총선에서 부정을 몇 표나 했는지 후보별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아마 사람들이 보면 또 경악을 할 겁니다. 서울의 대부분 격전지에서는 얼마나 교차투표를 통해가지고 표를 훔쳤는지. 예, 그래서 참이 부정선거를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